지원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. 광주 전남 유치원도 상당수 포함돼 이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정희진 기자입니다. 광주 시내의 한 사립 유치원입니다. 이곳은 교비로 원장의 남편에게 620만 원을 지급하고 친정 어머니에게 선물 구입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. 또 원장 친목단체 회비로 520만 원을, 개인차 기름값으로 530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. 2016년 당시 감사에 적발됐는데 교비를 쌈짓돈처럼 마구 썼습니다.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200만 원을 630만 원 지급한 건 그것이 맞고요. 이번에 공개된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에는 광주 6곳, 전남 99곳 등 105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유치원 비리가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실을 확인한 시민단체는 모든 유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유치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낱낱이 공개하라. 학부모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의 수단이 돼서 이용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좀 분노가 이르는 것 같고요. 파문이 확산되자 광주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172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나서기로 했습니다. 2020년까지는 적어도 저희들이 모든 인력을 풀 가동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. 반면 전남도 교육청은 전수조사 대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 전남 사립유치원 280여 곳이 올해 지원받는 예산은 1,100억 원에 이릅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